good. I feel good. 에이, 지상에 그런 라디오가 어딨어? 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사연 소개되면 현금을 꽂아주는 라디오가 있다고요? 에이, 거짓말.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있다니까. 단, 말도 안 돼. 심장 부여잡을 만한 뜨거운 사연만 오케이. 쇼킹 사연, Money Catch Variety. 지상에 이런 일. 뜨거우면 지상열 수요일 코너 지상에 이런 일이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2,000원이 있다면 당장 소주 사먹는 여자. 언제나 처음처럼 이슬 같은 여자 개그우먼 허안나 어서오세요. 2,000원만 주세요. 소주 사먹게. 허안나입니다. 아니, 선배님 2,000원만 주세요. 아니 근데 2,000원 덜하지 않나요? 그쵸? 아, 그래도 저 1.5리터는 아니고 한 병 반짜리 있잖아요. 아, 1.5짜리. 예, 그 페트를 먹어요 제가. 아하. 예, 딱 적당합니다. 맞아, 근데 하나는 약간 이 음복 좀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모질라. 근데 또 두 개는 또 조금 버거워. 벅차. 아하. 예. 그래요. 자, 주머니에 2,000원이 있다면 세모이 한 꾸러미 살 것 같은 남자죠. 새 소리로 출발합시다. 개그맨 김성원 씨. 안녕하세요. I got $2. 아니 근데 성원 씨 이제 네.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부터 저 차가 부쩍 막히던데 그러면 깨치 소리를 예, 내야죠. 깨치요? 예, 깨치. 아, 까치. 예, 예, 깨치. 어. 까마귀는 아니지, 깨치. 아! 어, 까마귀인데. 아니 성훈 씨가 까마귀인데 까치. 아 제가 그거 네. 까치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아 진짜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근데 까치가 의외로 사나워요. 걔네들이 맞아요, 왜냐면 그 들고양이들 있잖아. 네. 폭격하더라고. 고양이를 공격해요? 그럼. 우와. 걔네가 때로 공격을 하더라고. 가끔가다 사람 머리도 쪄요. 오. 네. 차라리 노래를 할게요. 어떤 노래요? 야 좋아요. 예, 이제 뭐 설날이 얼마 남았는데 그러면 저 성원 씨는 이제 그 세뱃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카들한테. 한 저 한 명당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5만 원 정도 어떻습니까? 아, 오, 네, 예. 적나요? 네네. 아니 요번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네. 5만 원 정도가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적당하다. 적당하다. 2위가 저 그 서로 주고 안 받기. 네네. 허한나는요? 저는 그 사촌 동생이 네. 군대 제대를 했어요 이번에. 네네. 그래서 좀 두둑하게 주려고. 아하. 근데 50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네네네. 한 30. 네네. 좋아요. 네, 숨 좀 치려고요. 아니 왜냐면 네. 그 자본금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네. 또 애들 또 뭐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네네. 하라고. 네네. 요즘에 뭐 물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중학생 예. 업은 한 10 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중학생이 10만 원이나 줘야 돼 요즘에 물가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 네.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유치원생들이 한 5 정도 되고 네, 맞아요. 능력이 되면 미들스쿨부터는 한 10 출발해야 그렇죠. 되고 그래요? 능력이 되면 네. 우리 때는 만 원만 쥐어줘도 예, 예. 맞아요. 진짜 감사. 네. 그 돈 모아가지고 저희 이제 동대문 가가지고 옷 사 입고 맞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도 뭐 그 상렬이가 그 문진을 했지만 예전에 솔직히 세뱃돈 안 줬던 그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이 과연 잘 사나요? 잘 예. 어때요? 잘 사십니까? 예? 어떠세요? 잘 사세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시원하게 예예예예 수피어 자기압 이런 것들 쓱 줬던 삼촌들이 잘 살더라고. 더 잘 살아. 맞아요. 맞아. 쓸 줄 알아야 돼. 맞아요. 근데 뭐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애들도 그거를 이해를 한다 요즘에는. 있는지 없는지. 맞습니다. 자 문자 좀 문진하죠. 네, 0242님께서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명절에는 배부르게 음식 먹는 게 재미잖아요. 성원 씨, 안나 씨는 명절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갈비찜이요. 아우 갈비. 좋죠. 저도 갈비찜 한 표. 저는 저희 집은 LA 갈비를 먹었어요. 네, 갈비찜 안 하고 항시 LA 갈비. 로스앤젤레스 갈비. 예. 무슨 갈비요? 로스앤젤레스 갈비. 예. LA 갈비요. 네. 네. 그럼 이쪽은 돼지예요? 아니면 뭐 소예요? 아 소죠. 아 소. 그쵸, 그쵸. 네. 상관없습니다. 소 돼지 다 맛있어요. 갈비. 선배님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 뭐 개인적으로 돼지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설날만큼은 솔직히
솔직히 뭐 저 음식 조절하지 말아라. 아, 다이어트 할 필요 없다. 그렇지, 그렇지. 나중 생각이지 뭐. 맞아요. 얼마나 먹는다고. 가족끼리. 예예예. 3727님, 지상의 이런 일에 나오는 만취 연기는 허한 씨가 최고 같아요. 제가 속이 울렁된다니까요. 만취 연기 앵콜이라고. 만취 연기가 지금도 약간 지금도 얼굴, 약간 만취. 예, 지금도 얼굴이 잔여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어저께 깔끔하게 먹었어요. 아, 깔끔하게. 예, 뭐 딱, 했다가? 딱 그냥 그 저 뭐. 아, 해파리 냉채. 해파리 냉채에다가 예, 그냥 간단하게 먹은 거죠, 뭐. 아, 예. 뭐 속 쓰리고 뭐 이런 건 없고요,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좀 있으면 쉴 텐데. 그렇지. 수치가 없어. 아. 그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약간 뭐 속이 쓰리고 그래야지 하루 쉴 텐데. 자, 오늘 코너, 예, 지상에 이런 일이 어떤 코너죠? 어머, 대박. 진짜? 말도 안 돼. 사연을 듣자마자 이런 탄성은 물론이고요.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 있는 일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쇼킹한 사연들만 소개합니다. And more, more, more shocking. 사연이 소개되자마자 현금을 개인 계좌로 바로 이체해드리는데요. 소개만 돼도 현금 5만원. 그날 소개된 사연 중에 쇼킹 넘버원으로 뽑히면요. 현금을 10만원 더 계좌로 쏩니다. 쇼킹 샷. 쇼킹. 그럼 무슨 그럼 무슨 소 무슨 소리예요? 장전하고 쏘는 거야. 아, 쏜다고. 예예. 네. 예.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꼭 본인이 경험한 일이 아니더라도요. 어디서 들은 얘기, 지인이 경험한 얘기도 오케이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박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 엄마가 너 한번 저 보고 싶으시대. 진짜? 와, 긴장되는데. 아, 꼭 만나야 돼? 아이, 우리 엄마 좋으신 분이야. 너한테도 엄청 잘해주실걸? 저렇게 말하는데 어쩌겠어요. 날짜를 정하고 단정한 복장, 과하지 않은 화장을 하고 남친 차 조수석에 앉아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갔죠. 뭐야? 너 뒤에 타라. 첫 마디가 조수석 문을 열어 제끼며 이러시길래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옆자리는 내 거야. 네가 어딜 감히? 응? 그렇게 뒷자리에 탔는데 어머니가 가자미 눈을 하고는 백미러로 저를 관찰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곧 소고기집에 도착했고 잠시 남친이 화장실에 갔을 때 저는 한껏 웃으며 칭찬을 날렸습니다. 어머! 어머니, 패션 센스 너무 엄청나세요. 제가 보고 배워야겠어요, 어머니. 그래, 그래야겠구나. 너는 젊은 애가 신경 좀 쓰고 다녀라. 어? 뭐지? 내가 원했던 답은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 가슴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싸한 분위기의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귓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는데 어머니의 저격은 이어졌습니다. 치아가 고르지 못하면 복이 없어. 아들, 알겠니? 엄마. 얼굴에 주근깨가 많아도 복이 드럽게 없어. 아들, 알겠니? 엄마. 어머니가 일부러 제 약점만 골라서 얘기하는데도 눈칫밥을 말아먹은 남친은 엄마! 이러는데 열불이 터졌죠. 그러다가 남친이 거래처에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예, 너 발 좀 보여줘봐라. 응? 발이요? 여기서요? 그럼 여기서 보여주지. 어디서 보여주게? 주섬주섬 어머 얘 발 좀 봐. 팔자가 아주 사나운 발이야. 엄지발가락 아랫부분이 유난히 튀어나온 발을 남편 잡아먹을 발인데 어머 발이 왜 저래?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 이후로는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도 내던지고 대충 앉아있다가 왔고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 남친? 하! 더 만나봤자지 싶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안나야, 아, 헤어지자. 네 발이 날 잡아먹을 거래. 넌 몰랐겠지만 사실 내 꿈이 장수거든. 나 오래 살고 싶다. 나 잊어줘. 미안하다. 오히려 제가 뻥 차였다는 겁니다. 싫어하냐고요? 아우, 진짜 싫어해요. 몇 번을 생각해도 짜증나는 엄마와 아들. 제 인생의 흑역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상에 이런 일이! 자, 지상에 이런 일이 첫 번째 사연, 남편 잡아먹을 족발. 예, 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야, 아... 일단은 예, 사연 보내주신 박땡땡님에게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5만원 썹니다. 야, 그 사랑과 전쟁이 보던 그 못된 시어머니 그런 느낌인데, 야, 아니 발 가지고 이렇게 저 트집 잡는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요. 아니 근데 그 밖에서 야외에서 발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실례잖아요. 몰상식하신 것 같아 시어머니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처음서부터 마음에 안 든 그, 거야. 아니 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 자체도 싫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트집을 잡고 싶은 거야. 아하. 어, 그냥 모든 게 싫은 거지. 아하. 아니 만약에 안나 씨한테 뭐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어르신인데 죄송하지만 그냥 네. 박차고 나오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저 반대쪽 입장에서 그냥 잘 된 거네. 아, 왜냐면 그, 맞아요. 그쪽 가서 왜냐면 저 시집 가면 불편할 게 뭐 한두 가지 아닌. 몇 년을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명절 내려갈 맞아요. 때마다 트집 잡히고 또 그 아무 때나 그냥 삐삐삐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고 그러실 것 같아 어머니가. 성원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장모님이 아, 이 사람 그 발이 참 그 보기 없게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아유 얼굴이 저 쥐상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다른 걸 막 보여드릴 것 같아요. 막 뭐, 개인기 같은 거. 뭐 어떤 식으로? 네. 아이고 이 쥐상이네. 어 저 쥐 아닌데요? 코끼리상인데요, 어머니? 아, 코끼리상이야? 네. 어허. 아, 코끼리상 같지 않은 돼지상인데? 어, 저 돼지 아니에요. 저. 아, 병아리상이에요. 아이고, 남자가 저 머리 조금 해가지고 저 새대가리네. 어, 저 새대가리 아닌데? 어, 저 그거예요. 아... 말상이에요, 어머님. 야,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안 섞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지치지. 예. 아니야. 대단하다, 성원아, 대단해. 자, 문자 왔습니다. 나 제이님, 아, 남친을 한 대 패고 싶네요. 아니, 혹시 어머니가, 성원 씨 어머니가, 네네. 성원 씨 여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안 좋은 면만 계속 보시면 성원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눈치가 좀 없으시잖아요, 성원 씨가. 그 애초에 그러시지도 않을 거고, 네. 만약에 그러시면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죠.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 아, 엄마한테요? 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근데 만약에 아들 입장에서 뭐 엄마 편을 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양가 부모님이 저는 반대하면 결혼 안 합니다. 예. 어른들 그 말씀 뭐 어긴다는 게 아니고 굳이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겠다. 맞아요. 저도요. 양가 어머 부모님께서 그러면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를. 네, 그래도 헤어져요. 맞아요. 예, 저는 그래요. 저도 리스펙합니다. 예, 예, 그렇구나.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왜 기왕님 축복받는 그 결혼을 해야지. 그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여자친구한테 무조건 미안하죠. 리스펙, 리스펙. 네, 네. 자, 성원 씨 문자 왔습니다. 네, 0929님께서 저도 남친 어머니가 저거 저거 기가 돈 세는 기네, 인상이 너무 별로네 이런 소리 듣고 헤어졌어요. 너무해. 근데요. 돈 잘 모으고 삽니다. 야, 근데 돈 세는 귀는 뭐지? 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상이 저 박복하다 뭐 이런 얘긴 들어봤어도. 네. 아니 코가 좀 들리면 돈이 센다는 얘긴 그래, 들었어요. 그래. 그냥 트집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그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안나 씨 문자 왔습니다. 강미화님, 어머 우리 아들도 내일 여친이랑 집에 온다는데 나는 이러지 말고 잘해줘야지. 아. 어머니. 근데 또 그때 대보면 또 몰라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뭐요? 그 X 남자친구. 네네. 옛날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누구요? 지금 현 남편 아닌 사람. 예. 그때 그 친구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저를 한 번도 집에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안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막 푸념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니, 얘는 저를 집에 한 번도 안 데려다 준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는 등치가 안 들어줘도 돼 이러는 거예요. 네 등치면은 안 들어줘도 된다고. 듬직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야, 내 너가 좀 챙겨야지.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런가요? 에, 에. 아, 정말. 근데 진짜 혼자 집에 잘 갈 것 같아요. 잘 가요. 혼자 잘 거, 혼자 잘 갈 것 같은 근데, 사람 1위, 에. 노사연 2위 허완. 네, 네. 아,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건가? 예, 네, 제가 너무 안 이꼽게 들었나 봐요.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건데. 아. 자, 요 사연 예, 기억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요.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쇼킹 넘버원으로 뽑히면요. 현금 5만 원에 10만 원까지 더해서 15만 원 쏩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저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쇼킹 사연 머니 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뜨거우면 지상열 2부 시작했습니다. 쇼킹한 사연들을 만나보는 타임 시간이죠. 개그 우먼 허한나 개그맨 김성원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왔어요 성원 씨. 네, 서희님께서요. 저는요 전 남친 어머님을 만났을 때 꽃바구니랑 용돈 봉투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허. 봉투는 받고 꽃바구니는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헤어지란 뜻으로 알고 헤어졌네요. 아니 야. 꽃을 사갔는데 그걸 왜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지? 왜? 어. 아니 그냥 아예 그냥 둘 다 받지 말아야지. 아 근데 돈은 또 받으셨어요. 야, 또 신기하시네. 야. 아,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이런 어머님이 낫네. 그냥 너네 그냥 헤어져라. 그냥 복선을 아. 확실히 깔아주는 거네. 구실을 준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면 지폐로 만든 꽃바구니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합친 거. 착하네. 뭐 예를 들어서 성원 씨한테 이제 저 딱 놀러 갔는데 이제 결혼 그 허락 받으러 쓱 갔는데 갔어요, 제가. 네. 근데 왜 하필 내 딸인가? 응? 어머. 그러면은 바로 개인기 몇 개 또 해드릴 거예요. 아, 네. 머리가 뱀상이네. 아버님, 저 뱀상 아닙니다. 무슨 상인가? 나팔상인가? 나팔상입니다, 아버님. 아, 아주 얼굴이 나팔꽃 같구만. 아닙니다. 저는 베이비 페이스입니다. 그런 그 어린 마음으로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왜 자꾸 상황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상황극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 익명을 요구하신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휴양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모기업 간부들이 수련회를 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중에는 하루 동안 모든 음식을 끊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1일 금식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기업의 회장님까지 오셔서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금식 시작합니다. 심호흡하시면서 후 하 후 명상합니다. 가벼워지자. 후. 아, 할 수 있다. 후. 아.
후, 아, 금식 진행시켜. 다들 잘 참는 것 같아서 무사히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휴양님을 관리하는 아저씨가 급하게 저를 찾더라고요. 관장님, 저 큰일 났어요. 그 연못 주위에 아이, 잘하고 있던 그 부들이 전부 없어졌어요. 아이, 누가 부들을 싹 다 뽑아간 것 같아요. 아이, 이런 나쁜 놈은, 아이, 나쁜 놈도 어떡하지 이거? 제가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 정말 연못 주변에 멋들어지게 쭉쭉 뻗어있던 부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부들이 뭐냐면요, 연못 주위에 자라는 풀인데 어떻게 보면 소시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핫도그 같기도 한 그런 풀이에요, 풀. 저는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 안내방송을 했죠. 아아아, 마이크 테스트. 연못가에 부들 뽑아가신 분, 그거 함부로 뽑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수하세요. 근데 모두들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방에 불이 꺼졌는데 203호만 불이 안 꺼지고 있었고, 그 순간 묘하게 촉이 왔습니다. 사람이 촉이라는 게 갑자기 발동하잖아요. 전 203호 문을 노크했죠. 누구세요? 관장입니다. 잠시만요. 뭔가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곧 문이 열렸고 그 방은 회장님의 방이었는데 이상하게 맛있는 냄새가 베란다 쪽에서 나더라고요. 아이, 그런데 길쭉한 무언가에 케첩과 머스타드가 잔뜩 발라져 있는 게 아닙니까? 회장님, 이게 뭡니까? 이거 연못에 있던 부들 아닙니까? 아니 그게 제가 평소에 처음으로 금식을 하다 보니 부들이 그만 핫도그로 모여서. 이 케첩이랑 머스타드는 어디서 나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휴게소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때 남은 이래요 소스입니다. 그냥 냄새만이라도 맡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답니다, 과장님. 제발 사원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지긋한 회장님이 어린아이처럼 이러시니까 안타까우면서도 속으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확 범인을 공개해버릴까 하다가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해드렸는데요. 몇 달 후 웃긴 걸 봤습니다. TV를 보는데 그 기업 상품으로 냉동 핫도그가 나왔더라고요. 배고플 땐 핫도그, 케첩, 머스타드 팍팍 뿌려 진행시켜. 원래 그 기업이 핫도그를 만들던 곳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그날 핫도그에 필이 딱 꽂혀서 만드신 거겠죠? 지금 생각해도 이 일은 너무 웃깁니다. 아니, 어떻게? 지상에 이런 일이! 지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 사연입니다. 모 기업이 냉동 핫도그를 출시한 이유였습니다. 우선 사연 보내주신 이땡땡님에게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5만원 썹니데이. 섭유정씨가 예 문자 보내주셨어요. 부들인지 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소세지 같네요 라고. 진짜 소시지 같네요. 와. 야. 색깔도. 네네네. 색깔도 소시지 같아요. 아니, 맞아요. 어렸을 때 많이 봤지. 네. 예, 시내에서 보기는 쉽지 않은데. 네. 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네네. 부들부들 거리네. 그럼 그것도 약간 이 부들인가요? 글쎄요. 예. 딴 것도 신경 쓸 거 되게 많은데. 예. 내가 너 때문에 부들부들 떨리네. 네네. 야, 김지호님. 사진 보여주세요. 인증샷 있으면 찐입니다. 그러면 1등. 인증샷 있냐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저렇게 띄워주셨어요. 근데 진짜 머스타드랑 케첩이 묻어있어요. 저 소세지 아니에요, 진짜? 야, 진짜 같다. 저 사진이 그날 진짜 찍은 거예요? 그날 인증샷으로 찍었대요. 진짜요? 회장님 방에 있는 거. 저 먹어도 되는 건가? 저거 제가 봤을 때 저거를 뜯으면은 갑자기 연기처럼 얘네들이 막 갑자기 증식하더라고요. 그렇죠. 팍 터지죠. 터지더라고요. 네. 뭐가. 대박이다. 약간 구운 소세지 같아. 맛있게 생겼다. 저 사진은요, 뜨상 인별그램 SBS 핫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초록, 예, 검색창에 이제 그 부들을 딱 치시면은, 예,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고요. 안나 씨하고 성원 씨는 어떻게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아, 그럼요. 뭐 때문에? 저는 거의 여름에 자주 합니다. 왜? 네. 살 빼려고요? 살 빼려고요. 네, 금식을 오후 6시 이후로 안 먹어요. 그러면은
그 전엔 먹고요. 네, 그 전에는 점심을 크게 한번 딱 먹고 6시 이후는 일체 네, 물 조금 정도 하면은 정말 살이 쭉쭉 빠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산소까지 더해주면 살 그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 들려요. 어떤 식으로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요. 네, 없으면 없다고 해요. 네. 안나 씨는 뭐 저 금식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예 안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살 안 찌는 걸 대체 식품으로 뭐 계란 6개 막 이렇게 계란 6개 네네. 뭐 곤약 6봉지 막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이제 저 보충을 하는구나. 네네, 제가 못 참아요 배고픈 걸. 진짜. 저보고 뭐 항상 그 해장은 어떻게 하냐고 네. 그 물어보는데 네. 저는 뭐 오늘 만약에 뭐 9시까지 뭘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9시까지 안 먹어요. 아예 그냥 빈속으로. 네, 쉬게 해주는 거죠. 물 마시면서. 근데 한두 달은 조금 약간 좀 어색한데 두세 달 되면 오히려 그 속이 편합니다. 그럼요. 맞네. 우리 해장하려고 뭘 먹잖아요. 네네. 그럼 더 부대끼는구나. 맞아, 맞아. 예, 이혜리님.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진짜 구운 소세지 같아요. 그러니까요.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집어 먹겠네. 네, 회장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 노래 한 곡 듣죠. 네. 이거 문자 왔네. 전영현님, 그거 못 먹어요. 머리 맞으면 아프대요. 아, 맞아. 저걸로 맞아봤다. 아, 저거 왜 저걸로 맞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네네. 왜 저걸로 맞아봤어? 맞아요. 저 딱딱해요, 저게? 딱딱해요? 아파요, 아파요. 약간 옥수수 정도 강도 돼요. 와, 아픈 거지. 예. 선배님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좀 가늠이 안 되네요. 네네. 네. 예, 자 노래 좀 소개하죠. 쿨의 애상 듣고 올게요. 난 두려워 나 역시 다시는 이런 사랑 할 수 없을까봐 믿을 수 없겠지만은 자 뜨거운 지성열 쇼킹 사연 머니 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개그맨 허안나 개그맨 김성원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왔습니다. 네, 7992님께서요 인천의 오금식입니다. 금식 진짜 지겹나요. 아, 진짜 금식이라고 있나? 네네. 성함이 금식씨인가 그렇죠. 봐요. 그렇죠. 네. 인천에 병일이 형하고 준호는 있는데. 예, 고윤동님. 인어공주 애니메이션 보면요. 그 저 부두를 삼아서 부두를 마이크 삼아서 가제인 세바스탄이 노래를 불러요. 아, 이게 약간 연못이나 물 쪽에 있는 그런 식물인가 봐요. 아, 그렇지. 왜 민물가제. 저 낚시터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저랑도 많이 닮았어요. 가제 세바스찬. 가제 돼요? 아, 그럼요. 어떤 노래도 이유요? 부릅니다. 그 가제. 어허.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네, 거기까지. 아, 혹시 저 박씨 아니에요? 네? 혹시 박씨 아니에요? 박쥐요? 아니요, 박씨요. 박씨요? 예, 예. 언더더지 아니까. 성원 씨가 아직 한국 예. 개그를 잘 몰라요. 아, 네. 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알겠어요. 세 번째 사연 가 볼게요. 네. 박땡땡 님의 사연입니다. 스토리. Let's do it. 우리 아버지는요 참 피곤한 술버릇이 하나 있으십니다. 술만 취하면요 뭐를 자꾸 가지고 오세요. 술집 메뉴판, 노래방, 노래책 다양한 걸 들고 오시는데 야 이 인간아 어제는 네 호프집 가서 또 퍼 마셨더나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기는 뭐 어떻게 알아? 어? 호프집 호출되는데 지금 왜 가지고 왔는데? 아 정말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난다 내가. 우리 엄마는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는 절대 못 사시는 분이라 아버지가 가져온 물건을 다음날 도로 가져다 주느라 늘 바쁘셨죠. 지난번에는 아침부터 소란스럽더라고요. 인간아 아니 정말 잠이 오라 인간아. 아 잠이 와 와 그러는데 근데 팔은 와 이렇게 아프고 쓰시노. 이제는 막 하다하다 들고 올게 없어서 이걸 들고 공기가 이거를 아유 내 팔자야 정말. 어제는 이제 고깃집 갔지? 와, 또 메뉴판 들고 왔나? 하루 이틀이가 이따 갖다 줘. 내가 메뉴판이면은 말도 안 한다. 그럼 뭔데? 엄마는 어제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이거 와 이렇게 무겁노? 글쎄, 서류 가방 안에 두두둥 고기 불판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미친다 정말 진짜. 인간 네 진짜 정신 안 차려 걔가. 어? 아유.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금주령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다시 한번 술 마시면 이혼이라고 소리를 지르셨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부모님이 외갓집에 가셨는데 외할아버지도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아버지랑 한 잔 두 잔 주고 받으신 거죠. 그 저 김서방 그 한 잔 해. 네 아버님 원샷. 아빠 이 사람 술 주지 마라. 아이 그 남자가 저 술 한 잔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 마셔 마셔 마셔. 아버님 한 잔 받으십시오. 계속 술자리는 이어졌고요. 결국 아버지는 술이 떡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그날은 엄마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잘 모시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외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어? 무슨 일인데? 근데 엄마 발음 왜 이렇게 세? 왜긴 왜요. 김서방이 내 출리를 가져가셨고요. 김서방 주머니 좀 뒤져봐.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은 김서방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바지 주머니에서 할머니 틀니가 떡하니 나온 거 있죠. 그 이후 외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절대 술상을 차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버지 옷에 달린 주머니를 재봉틀로 싹 다 막아버리셨어요. 술만 취하면 뭐 들고 오는 아버지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상에 이런 일이. 야, 지상에 이런 일이. 세 번째 사연, 술 취해서 틀니 들고 온 아버지 파더였습니다. 와. 아, 사연 보내주신 박땡땡님께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땡큐의 의미로 지금 바로 5만원 쏩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바꿔 신고 뭐 이럴 순 있는데 이 들고 가는 사람들 있긴 있죠. 예전에 뭐 저희 그 인천 선배 형들 보면 온갖 라이터는 다 있습니다. 네네. 그냥 보이면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죠. 뭐 네. 그런 양반들이 있는데. 저는 맞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 식당인데 네네네. 제가 발이 좀 커요. 네네. 260문입니다. 제가 260문. 260은 용병 아니에요? 체코 용병?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260문인데 예. 집에 가려고 보니까 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어라?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내 구두를 신고 간 거예요. 와. 아니 여자 신발인데? 네. 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굽 없는 건데 약간 그 로퍼. 로퍼인데 본인 구두랑 똑같이 신었나 봐요. 그거 신고 가신 거예요. 또 그냥 봐도 또 발이 작나 보네. 또. 네, 좀 키가 작으신 분이셨나 봐요. 여발인가 보네. 네, 그런가 봐요. 네네. 3283번님. 3284님께서 네. 울 아버지 사연인 줄 삼남 이녀인 울 아버지 혼자 회식 가는 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던지 주머니에 회식에서 먹었던 걸 항상 넣어오세요. 족발 순대 치킨 부침개 등등.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 각설이 아니에요. 거지인데 거지. 아마 이게 안주가 맛있는데 가족들이 생각나나보다. 그렇지 그렇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이제 챙긴다고 챙기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놈의 집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냉장고 열고 이거 집어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취해가지고. 네. 야 요거 틀리 약간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아, 뭐 친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예 요거 팩트입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저 진단해야 됩니다. 이거 약간 뭐 2라운드까지는 뭐 슬쩍 이해를 했는데 이거 약간 뭐 는 것 같은데. 예. 왜냐면 틀리 같은 경우에 끼고 계셨을 텐데 할머니가. 그렇지 그렇지.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아 우리 수사반장이에요. 네네. 예,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예? 자 지금까지 세 개의 사연을 소개했죠. 어떤 사연이었죠? 1번 남편 잡아먹을 발. 흥! 그 어머니의 그 아들. 2번 모 기업이 냉동 핫도그를 출시한 이유. 3번 술 취해서 틀니 들고 온 아버지. 이 세 가지 사연 중에 10만 원을 더 총 15만 원을 받게 될 쇼킹 넘버원 사연을 열렬히들이 뽑아주세요. 네 광고 듣는 동안요 어떤 사연이 1등이다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야, 요 3번 사연이 팩트인 것 같은데, 그쵸? 네. 예, 약간 뭐 양념 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김소연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네. 어떤 사람은요, 술 마시고 그 KF땡 앞에 있는 할아버지 들고 왔잖아요. 에이, 하지 마, 이거 봐. 에이, 일어나시잖아.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 있었잖아요. 에이. 아, 무거워서 어떻게 들어, 그거를? 그럴 걸. 그럼. 너무 쳤어.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
싸우면 주상률. 이렇게까지 뭐가 없어 보는 적이 처음. 아 저희가 뭐 딴 게 아니고요. 웬만 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 또 뭐 먹고 사는 얘기 했거든요. 예, 예. 왜 설이 이제 예. 앞두고 있으니까 1, 2월이 너무 비수기였다. 예, 예. 뭐 인생사 다 비수무리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김동헌님. 2번 핫도그 사연이요.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분들 라디오에 다 모여 있어요. 2번이 제일 많아요. 라고. 네네. 와우, 김현정님께서 3번 사연에 한 표요. 저희 누나는 술버릇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용돈을 주는데 다음날 몰라요. 아유, 이러, 아, 우리 남편이 돼요. 우리 남편이. 어, 그래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줘. 후배들한테. 아 무슨 얘긴 줄 알아. 저도 약간 이 드링킹하면 윤일상이랑 저랑도 다 끝내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현금 그래요? 많이 찾아놓으세요 선배님.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주 그냥. 예, 몇 개 찾아왔어요. 예 예. 우리 저 엔지니어 선생님도 좀 대면 오늘 예 모시고 가려고. 아, 예. 예. 그 엔지니어 선생님도 현금 많이 찾아놓으세요. 예. 이정옥님. 1번 발사연이요. 저런 일은 생겨서도 안 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최현진님. 이번 사연에 투표합니다. 인별그램에서 보고요. 좋아요까지 눌렀어요. 100번 이상 좋아요 누르고 싶어요. 라고. 아, 아까 그 인증샷이 없었으면 조금 그렇죠. 그렇죠? 네. 약할 뻔했는데. 자 의견들이 팽팽했는데요. 드디어 1위가 예 집계가 됐습니다. 5만 원에 10만 원 더 총 15만 원 받으실 쇼킹 넘버원 사연은요. 안나 씨가 발표해 주시죠. 1위는요. 2번 모 기업이 냉동 핫도그를 출시한 이유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엔지니어 선생님들이 노는 거예요. 예예 예, 저거 하러 오셨는데 예예 예. 자 일단은 예 컨그레츄레이션 예 축하드립니다. 현금 10만원 더 바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1등 그 사연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을 분들 선곡표에 꼭꼭 예 올려놓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이제 벌써 예 인사 나눠야 되네. 맞아요. 20초밖에 안 남았네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까치 한번 해주세요. 이거 맞나요? 치어와 아닌가요? 치어와. 에러.